진행도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토요일, 일요일 낮 12시 10분부터 2시까지 매주 해요. 아마 다음 주에는 무심사 다녀왔다고 아마 꼭 라디오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꼭 들어봐 주시고요. 이 산사음악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처음이에요. 야, 너무 좋다. 파라솔 저렇게 다 해놓고 앞에든 뒤든 상관없이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고 들어온 길도 너무 좋고 아, 그리고 뭐, 여기가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, 이, 네 개의 달성구, 뭐, 어디 이렇게 말씀하시대요? 거기에 중심지라고 그러대요, 이 무심사가. 그리고 보니까, 위에 숙소도 다 뒤져보고요. 제가 다 봤는데 너무 좋더라. 그리고 숙박, 숙식 다 무료잖아요. 아, 그래서 이쪽 근처 이제 대구. 뭐 창원, 마산, 부산 갈 때 꼭 여기를 들려서 자고 가야 되겠어요. 그리고 이 산사음악회를 즐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빠른 노래가 나왔을 때는 박수도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치시는 게 안 좋아요.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치셔야 되거든요. 건강을. 박수 치는 것도 전면을 이렇게 착착착 치시는 게 좋아요. 이게 15초의 조기 오분한 효과가 나오니까. 그리고 어깨 들썩 이렇게 해보세요. 좀 쑤시면 이거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. 이게 어깨가 이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10번씩 그런 스트레스 예방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. 그러면 이 운동량도 많고 그러면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슨 박수냐? 응원 박수 있잖아요. 뒤로 적게 져야 돼. 그럼 스트레스 예방도 되지 건강도 좋고 한번 해봐요. 시작. 자 이렇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. 음악 줘보세요. 음악에 맞춰갖고 한번 하게. 특히 우리 보살님들 있잖아. 박수 친다. 좌우로 이렇게 깜찍깜찍 하지. 이렇게. 이렇게. 네, 섹시하게. 좋다!
또 다시 오겠지
가세요. 자, 나간다. 앵콜 안 해도 앵콜도 해야 되니까. 네. 제가 산사음악회에 다니면서 공연을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이제 관중석에서 저를 미소로 안 봐주시고 저놈이 어떻게 하는가 째려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. 야, 무대에 있어 다 보이거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저를 공연할 때 스님 있잖아요. 스님, 우리 큰 스님, 작은 스님, 뭐 주지 스님 뭐 다 계시는데 주지 스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싹 이러면은 뼛속에 있는 기까지 뽑아갖고 노래를 해. 근데 주지 스님이 쳐다보고 있으면 겁이 나서 눈치를 보게 돼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 분위기를 다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럼 분위기가 좀 약간 침울해졌다 그러면 이제 부르는 노래도 틀려집니다. 막 신난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중충중한 노래 있잖아요. 국악 그 판소리 뭐 흥타령 같은 거, 남도미호 같은 거 그런 거 해요. 뭐 아이고 대이고 허허 성화가 난데 노래 하기 싫어서 이거 하는데 다른 데서 좋다 그래요. 또 속도 모르고 그러다가 또 막 분위기가 이상하고 막 쑥대머리 이렇게 국악도 해드리고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즐기시려면 한 프로젝트 막 같이 참여적으로 즐겨주셔야 되거든요. 인사 쓰지 마시고 막 미소를 싹 알죠? 가짜 웃음이라도 저희 몸에 이 엔돌핀 생성돼가지고 아무 웃음이 없어요. 가짜 저를 보고 아이고 우리 천사 주변에서 잘생겼네. 그냥 생긴 건 좀 이상하게 살이 좀 많이 쪘지만 여기서 봐주세요. 한 번 더 할까요? 빠른 노래? 빠른 노래 우리 같이 마이크 내릴 테니까 같이 불러요. 자, 그럼 한 번 더 해봅시다. 아, 우리 보살님 왜 그렇게 섹시하세요? 아, 우리 보살님과 자주 오시면 우리 걷다 빨리 줄 텐데. 가지 말라고 변하면 잘생겼는데 돌아섰던 그 사람이 무정했던 당신이지요. 가지 말라고 바라보면 아침 돌아가 이길
김성래 선생님 저 그래서 불교 교성곡이 있습니다. 붓다라는 합창단들하고 한 500명 가까이 해서 저 해남 대흥사에서 대공연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면 그들이 가고 저들이 가고 당신이 가고 또 내가 가도 이런 교성곡이 있습니다. 그런 기타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기타를 다 치면서 하면 좋은데 마지막 끝곡으로 그 몽중가라고 해서 꿈속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다 가사 아시죠? 마이크 그냥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끝 마무리 좀 잘해주십시오. 꿈속의 사랑 합창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참고로 함성 소리 막 박수 소리 굉장히 좋아합니다. 네. 자, 꿈속의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.
정리하고 좀 시간 내줘. 그렇게 다음을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